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잇따라 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중길과 종합경기장 재개발 같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작년 5월 모습을 드러낸 전주역 앞 마중길. 기존 8차선 도로를 좁혀 곡선화하고 도로 중앙에는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천천히 가되 추억을 간직한 도시. 슬로시티를 표방하는 전주의 정신을 담았다며 시청에는 걷고 싶은 도시과까지 신설했습니다. 전통과 녹지, 환경, 도시재생을 내세운 김승수 시장의 철학이 녹아있습니다. 신도시는 쾌적하고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이대한 도시는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전주다운 원도심에 대해서는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데 최근 선거전에 접어들면서 이런 김승수 시장의 정책이 잇따라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후보는 마중길을 교통체증만 불러오는 한숨길이라고 깎아내리며 김 시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대신 빠른 소통이 중요하다며 백제로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마중길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아마추어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민주평화당 엄윤상 후보는 지지부진한 종합경기장 개발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장 논란에 4년의 시간만 낭비했다며 이 주변을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어우러진 청년 일자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저는 개발입니다. 일자리고 개발이고 그래야만이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는 거거든요. 전주시는 이에 대해 일단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마중길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대형마트 입점 불허 등 김시장표 도시정책에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